네, 아, 여기. 일반 사업장은 집에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법인도 그렇고 집 주소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최종적으로 할 거는 주선이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디지털트럭입니다. 아, 예, 뭐좀 문의 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주선면허 좀 하나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지역은 경기도 안성이고요. 안성이시고, 일반 사업자로 하실 거예요? 법인으로 하실 거예요? 일반 사업자가 하나 있는데, 그냥 일반 사업자에다 엎어서 아, 하려고요. 거기다가 그냥 종목 추가해서 허가권 받아서 네, 하시려고요? 그럼 네네. 사무실은 기존에 있나요? 아니요, 이제 그것도 따로 얻어야죠. 아, 사업장 소재지가 집 주소로 돼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청주에서 이사해가지고 아직 사업장은 이전을 안 해놨어요. 아, 이게 왜 여쭤보는 예. 거는 일반 네. 사업자들은 그냥 뭐 종류 상관없이 뭐집 주소도 되고 다 사무실이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 여기 일반 사업자는 집에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법인도 그렇고 집 주소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최종적으로 할 거는 주선이잖아요. 그렇죠. 주선은 허가 조건이 사무실이 근린 생활 시설이어야 돼요. 아, 근린 생활 시설. 네, 주거용은 안 되고 네. 그런 거니까 고 이제 사무실 구하실 때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네. 대장 떼시고 해당 호수가 근생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 근린생활시설에 일단 평수는 상관이 없나요? 네, 평수는 상관없어요. 아, 평수는 상관이 없고요. 네, 현재는 거래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거 허가하고 뭐 이래저래 마무리 짓는데 시간은 얼마나 서류 걸리죠? 다 들고 오셔서 계약 딱 진행하면 한 네. 8일 전후로 끝나요. 아, 얼마 안 걸리네요. 네, 주말 포함해서 8일 전후. 아, 일단은 사무실하고 다 구비된 상태에서 계약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참고하시라고 구비 서류 문자로 한번 남겨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